자, 그 밑에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자, 얘는 이, 투, 뒤에 와고 왔으니까 투, 눈 이라고 읽어주면 된다. 연속해서 읽으면 자이투는, 자이투는, 자이투는 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얘를 이어쓰기를 했다면 자, 이, 투, 눈 이런 모양 나왔으면 되겠죠. 자, 이어쓴 모양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이투는, 자이투는, 자이투는 이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자, 알아보죠. 자이투는 하면 올리브란 뜻인데,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라크에 파병한 부대 이름,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건데 자이툰 부대라고 있었어. 이 자이툰 부대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올리브 부대라는 뜻이에요. 이 자이툰 부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왜 자이툰 부대, 올리브 부대라고 얘기를 했을까? 올리브라 하면 아랍에서 굉장히 친근한 식재료 중 하나야. 한국으로 치면 배추나 아니 뭐 김치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라크에 파병할 때 자이툰 부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 뭐 그때는 미국이 이라크에게 뭐 사담 후세인 너 독재 오래 너무 오랫동안 했어, 그리고 너 민주주의란 게 이라크에는 없네, 우리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선물해 주겠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침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우린 이거다, 얘네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미국이 이라크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때 막 그 걸프만 쪽에서 한국 모함 세워놓고 한 뭐 5일 동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미사일만 이라크 본토에 막 때려 박은 거야. 그럼 부신이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얘네를 때리면 얘네들은 겁먹고 그냥 두 손 두 발 나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5일 동안 미사일을 퍼부었지만 이라크에서는 아무런 미동이 없는 거야. 부시가 오호 요놈들 봐라, 좋아 그럼 지상군 가가지고 니네가 마무리를 짓고 와라, 사담 후세인 잡아라, 그래서 지상군이 딱 투입됐는데, 이때부터 이라크 군에 격렬한 저항이 시작된 거야. 막 사막에 땅 파놓고 숨어있다가 미군 막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모래 막 해치고 나와서 막 총 쏘고 막, 그러니까 미군의 피해가 큰 거죠. 그 당시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칠 때였는데, 미국이 전쟁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고 뭐 미군의 사상자만 늘어나니까 미국 본토 안에서도 막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거야. 그 부시가 정치적인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국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죠. 얘들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좀 위험하다. 너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다. 파병 보내라. 근데 미국에서 부대 파병하네. 그 우리 우리는 그 위험하니까 보낼 수 없다. 거부한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어. 근데 파병할 때 국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파병을 했어. 근데 파병인데 만약에 이 자이툰 부대에서 뭔가 사상자가 나오고 사고가 발생해. 그러면 또 그 굉장히 큰 정치적인 또 위기에 빠지겠죠. 그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위기에 빠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비전투부대를 보내겠다. 비전투부대라 하면 이제 의료, 뭐 통신, 건설 이런 전쟁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런 애들을 보내는 거야. 근데 이라크 국민들이 볼 때는 다른 나라 군대가 좋아 보이는 나빠 보이는, 당연히 나빠 보이지. 왜? 얘네한테 민주주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얘는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 와서 니네한테 민주주의 선물해 줄게 그러면서 폭탄을 막 때려 부은 거란 말이야. 그 외국 군대 당연히 싫어하겠지. 그럼 얘네들은 또 막 가서 자살 폭탄 때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름부터 우리는 이들에게 친숙하게 가자. 그래서 자이툰이라고 한 거예요. 한국으로 보자면 뭐 우리 동네 갑자기 미군이 들어온대. 야 미군 꺼져라 꺼져라.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 대꼴배신데 얘네들이 막 싱글싱글 웃으며 돌아다니면서 막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막 안녕하세요 우리 김씨 부대 비대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자이툰 부대가 아무런 사고 없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이제 이라크에 철수를 했다. 그래서 이 자이툰 부대를 쓰는 게 바로 올리브란 뜻이 되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친근한 식재료로 이름을 지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됐다. 뭐 이런 내용은 순위에 나온 건 아닙니다. 순위에 나온 건 아니지만 너네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간 다음에 뭐 퀴즈 프로그램 이런 데 나가서 나중에 막 이제 높은 단계 올라가면 이제 남들 모르는 내용
그런 거 어려운 거 막 나오죠. 그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이툰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란 뜻이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